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박성입니다. 요즘처럼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에는요, 온도차가 커서 열량 소비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열량 소모가 많으면은 이 건강 관리가 정말 어릴 때부터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영양가가 높고 따뜻한 음식을 이렇게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한겨울도 아주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다고 하죠. 자, 이번 한주 최고의 요리 비결은 이런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영양밥상을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머니상 대표적인 분이시죠. 김혜자 씨와 이분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어머니 마음으로 따뜻한, 정말 정성 가득한 음식을 만들어주신 분이시죠. 최고의 요리 연구가 한복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전통 음식의 명맥을 이어가는 손맛의 대가. 소박하고 꾸밈 없는 우리네 음식의 참맛을 전하는 요리 연구가 한복선. 동물성과 식물성을 고루고루 요일마다 다르게 넣었어요.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성, 식물성을 고루고루 먹어야만 되겠죠. 그러니까 또 제철에 이제 식품을 넣어가지고서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듭니다. 이번 주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요리로 가족들 입맛도 살리고 건강까지 책임지는 맛있는 영양밥상을 만들어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이고, 네. 김혜자 씨와 더불어 양대 산맥이다, 이런 표현 어떠세요? 그렇죠. 저는 항상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예, 진짜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네. 감기 같은 거 조심하시고 계십니까? 그냥 항상 잠을 많이 자니까 건강은 좋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 잠도 정말 보약입니다. 네, 네. 네, 잘 자고 잘 먹고. 네. 자, 그렇다면 영양밥상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어떤 요리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이제 굴생채 보쌈이라고 해서, 네. 돼지고기를 삶아가지고 배춧잎에 싸서 먹는데 거기에 굴생채를 함께 하겠습니다. 아, 굴생채 보쌈 너무, 네. 맛있겠습니다. 자, 재료부터 알아보죠. 절인 배추에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구수한 돼지고기와 향긋한 굴생채를 얹어 한입에 싸먹으면 나폴레옹 카사노바도 울고 갈 맛. 굴생채 보쌈. 재료 알아볼까요? 보쌈 재료는 돼지고기, 배추 속대, 청주, 된장, 소금. 굴생채 재료는 굴, 잣, 레몬, 통깨, 소금, 무, 배, 미나리, 실파, 밤, 홍고추. 굴생채의 양념 재료는 고춧가루, 멸치 액젓, 다진 파, 다진 마늘, 생강즙, 설탕, 식초, 소금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굴생채 보쌈, 재료 준비 끝! 자, 보쌈은 외식으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거 만들기 어렵다거나 뭐 살찔 걱정 안 해도 된다면서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고기를 삶기 때문에요. 네. 기름이 많이 빠지는 그런 고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네. 채소를 함께 싸서 먹게 되니까 정말 육류하고 채소하고 잘 합쳐지니까 좋은 영양적인 이렇게 보완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먼저 그러면 선생님, 네. 그 고기부터 볼까요? 그래요. 네. 고기는 이게 부위가 어떤 부위인가요? 선생님? 지금 이제 고기는요. 네. 이렇게 이제 이거는 목살 부위예요. 목살. 목살인데 여러분들 장에 가시게 되면 정말로 어떤 재료를 사야 하는 것이 제일 문제죠. 그렇죠. 고기가 많아요. 그러면은, 네. 저는요, 이렇게 보쌈 할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거에 좋게 주세요. 그러면 목살 아니면 또 다른 고기 한 가지. 삼겹살? 어, 삼겹살. 네. 그럼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기름기가 많이 있는 거면 삼겹살. 기름기가 좀 적은 거면 목살이요. 목살. 근데 목살이 조금 질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목살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잘라진 것도 있고, 이렇게 잘라진 것도 있어요. 같은 근데 목살인데, 여러분이, 네. 네, 생각해서 이렇게 점여 썰을 거니까, 좀 이렇게, 좀 어떤 단면이 조금 이렇게 높은 거가 좋겠죠? 아, 그렇죠. 이거보다는. 이제,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목살을 준비해가지고 요걸 이제 삶아야 되거든요. 일단 요리할 때 순서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부터 먼저 하고 또 금방 할 수 있는 거 맨 나중에 하고 되니까요. 그렇죠. 이제 고기부터 이제 삶아줘야 돼요. 예, 예. 이제 여기 이제 남기가 있는데 한번, 네. 요거를 요쪽에서 그냥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예. 이제 물이요, 여러분들, 편육을 할 때는 이렇게 끓는 물에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아~ 왜냐면 고기 국물이 바깥으로 안 나가게 되니까는요. 육즙이 딱 갇힐 수 있게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 아이고,
척하면은 그냥 다 하시네요. 여기에 된장 좀 풀으세요. 왜냐하면은 네. 왜 그렇죠 또? 물 있네. 네, 오늘은 이제 정말로 제가 하면은 설명을 그쪽에서 해도 돼요. 이건 이 청주잖아요. 청주. 그래서 이렇게 써서 끓는 여러분 쇠고기 편육할 때도 네. 끓는 데다가 하는 거 좋아요. 그래요. 네. 네. 그렇죠. 국물을 맛있게 할 땐 찬물부터 하고. 국물이 맛있게 할 때. 네. 그래요. 저 뭐야. 어떤 분들 뭐 커피도 넣는다 그러고 네 맞아요 거. 커피도 넣고 통후추, 후추, 네. 통, 생강, 통마늘, 네. 파, 뭐 마른 고추 이런 걸 넣으니까 네. 그거는 여러분들 또 어떤 사람 월계수 뜯는 데도 월계수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요 네. 네 어쨌든 첫째 우리가 해야 하려고 하는 거는 돼지고기의 특유의 냄새를 없애려고 하는 거니까는요 그래서 요거 넣고서는 이제 삶겠어요 한 몇 분 정도 얼마큼 삶을까요 고기를요 너무 안 삶으면 이건 또 절대 대로 안 되죠. 그렇죠. 돼지고기니까 완전히 익혀야 되고 너무 삶으면 또 이렇게 고기가 포슬포슬 퍽퍽해요. 예, 예, 그리고 썰을 때 다 부서져 버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놓고서 한번 이제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삶아보겠어요. 아, 네. 근데 요리라고 하는 거는요. 네. 꼭 20분이 딱 끊고 30분에 딱 끊는 거는 없어요. 요리는 물이 해주는 거고 나는 불세기.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관리를 해주는 거니까 이제 요거에 따라서 관리가 필요해요. 뭐 찔러보고 그러면 되나요? 일단? 그렇죠. 이제 그래서 요거 이제 삶게 놔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삶아지는 동안에는요. 이제 네. 배추를 싸서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배추를 절여야 되잖아요. 네. 배추 한번 절이면은요. 네. 어떻게 절이는가 하면 여러분들 이제 장에 가면은 또 큰 통배추 사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바깥에는 우거집 국할 때 삶아서 쓰고 뭐 한 중간 거는 또 뭐 다른 거 겉절이 같은 거 쓰고 속 같은 거는 요렇게 이제 뭐 싸먹을 때 또는 고추장 같은 거 찍어 먹을 때 좋거든요. 달아요? 달아요? 아주. 달아요. 네, 요즘은 네. 또 더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이제 동절배추가 나올수록 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이제 절일 때는 위에를 뚝 자르세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김치 절일 것처럼 그냥 반뚝 잘라서 해도 되긴 되는데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위를 잘라내면 이따가 이제 이대로 쓸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요. 소금을 솔솔솔솔 뿌리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뿌려놓으면은 물이 나오기까지는 좀 오래 걸리니까. 물을 조금만 넣을까요? 맞아요. 네네. 저는 반만 오늘 얘기할 거예요. 그럼 반은 거기서 얘기해요. 아, 네. 네. 이렇게 하면 물이 나오려고 네,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해서 솔솔솔솔 뿌려놓고 그리고 이제 물을 갖다 솔 뿌려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건 촉매제예요, 그렇죠? 네. 서로 잘 어울리라고 하고서는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절여 놓으면 되겠어요. 이거는 몇 분 정도 절면 될까요? 그것도 이제 절여지고 10분만큼 절여지는 건데. 그렇죠, 뭐 옆에서 뭐, 지켜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한 20분 정도 절이면 네.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절여진 게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요거는 네. 이제 절여졌잖아요. 이제 절여졌는데 요거를 갖다가 한번 물에다가 한번 이거 헤웠어요. 왜 헤웠는가 하면은. 씻으셨다는 거죠? 예, 한번 네. 씻었죠. 이거 씻어서 건져 놓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처음에 안 씻었잖아요, 저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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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냥 해서 씻어서 이제 건져 놔서 물기만 쭉 빼면 되는데 그냥 바로 절였을 때 혹시 짠 맛도 좀 더 한쪽으로 쏠렸을 수도 있고 네. 또 절이다 보면 여기가 또 미끄러운 기도 좀 있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씻어서 이렇게 건져서 넉넉하게 배추를 했는데 이런 거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면 안 되니까 물기를 좀 마른 거즈로 네, 네, 이제 네. 마른 거즈로 한번 헹궈도 되겠 됐어요. 네, 이렇게 돼서 물기를 한번 이렇게 걷어줘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 요거 이제 준비해 놔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준비되어 있는 거, 씻는데 체하고 이제 주면은요, 체에다가 한번 봐요. 이렇게 있잖아요. 아유, 바쁘네. 그쵸? 이제 체에다가 이제 제가 옆에도 놓고, 불생체도 놓게 같이 이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소금을 갖다가